속삭임도 약간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게 뒤쪽에서 해볼게요. 마이크 앞부분에 신을 때와는 또 다른 변화남이죠. 거리감이 있어서 가끔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Sing 소리 타입이니까
This is very tingly. Oh, nice. I'm having so much tingles already. And the back of the microphone. This makes really relaxing. Just amazing. Love it so much. Scratch. Scratch. Sleep well tonight.
Sound that I make. Nice.
스크래칭 소리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있거든요. 즐겨 듣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크래칭만큼도 팅글이 느껴지는 소리가 없는데 잘 안 맞는 분들은 좀 귀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성향인지 같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소리도 괜찮고 좋은데요?
봐도 좋을 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눈 딱한 손끝으로 탭핑하는 소리를 좀 선호해요. 받침대를 자주 사용하도록 할게요. 소리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소리 너무 좋은걸요. 이 소리만 한 시간 정도 들어보는 건 어때요, 여러분?
전에 잠드시겠죠? 아마도 끝까지 못 보시겠죠?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이 채널에서 사용했던 물건들 중에 가장 큰 물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무 재질에 조명인데요. 조명이 달려있는 부분은 떼어내고 이 나무 부분만 가지고 와봤어요.
다른 소리.